예, 이번 시간에는 1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재고 실사액이 얼마냐 묻습니다. 기말에 재고 실사가 얼마죠? 예. 만은 있죠. 만 있는데, 아래 박스에 보면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1,000원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동 금액은, 예, 상품 재고 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그 상품 1,000원을 제공했는데 이거는 실사 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1,000원만큼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상품의 원가는 2,000원이며 이 중에 70%만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그랬으니까 30% 남아 있죠. 그럼 30% 남아 있는 거는 내 재고 자산을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예. 미국에게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에 상품이 운송 중에 있다. 아직 도착 안 했죠? 이거 잘 보세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이건 내 거잖아. 그죠? 따라서 3,000원만큼은 내 거니까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죠? 14,600원 되겠네. 그죠? 예. 16번. 재고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1번, 선입선출법 적용 시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실사보행 기말 재고 자산 금액보다 작다, 같다, 항상 같아지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선입에 의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 기록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이 실사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보다 금액보다 크다, 안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항상 같아진다. 1번, 2번은 적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이겁니다. 3번, 매입 시에 부담한 매입 운반비는 운반비로 치는, 아니죠. 매입 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죠. 유형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의 자산이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형 자산, 비품 또는 이런 컴퓨터 적당한 계정으로 우리가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여. 이거 판매 목적은 뭐죠? 당연히 건물 재고 자산.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17번 문제는 이동평균법입니다. 따라서 200개인데 단가가 얼마죠? 30원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6,000원이죠. 그리고, 예, 팔았네. 그죠? 몇 개 팔았습니다. 100개 팔고 나니까 100개 남아 있습니다. 1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100개가 남아 있고, 지금 6,000원이죠. 예. 지금, 자, 200개 30원짜리 6,000원에 팔았으니까, 100개를 팔았으니까, 금액이 제가 잘못 적었네. 그죠? 예, 30원짜리니까 3,000원 남아 있겠다. 그죠? 100개 팔았으니까. 매입 다음에 100개를 또 사왔습니다. 얼마짜리죠? 36원짜리죠. 그래서 얼마? 3,600원입니다. 이걸 더하니까 200개가 됐죠. 더하면 6,6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가 얼마? 33원 되죠. 그죠? 그리고 매출 120개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80개 남네. 그죠? 얼마짜리가? 33원짜리 2,640원이죠. 그죠? 그래서 끝났네. 그죠? 그럼 뭘 묻습니까? 기말 재고, 답이 나왔네. 2,640원이 답이다. 그죠? 정답. 2,640원입니다. 이거 매출원가 물었다, 만약에. 매출원가 이거죠. 이 문제에서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었다면은 그 판매한 상품의 원가니까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예. 요 100개 30원, 3,000원이죠. 여기 또 120개, 33원이죠. 그죠? 얼마가 되죠? 예, 3,960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니까 6,960원이 바로 뭐가 된다? 요거는 매출원가. 모르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기말은 2,640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 자. 이번 그럼 18번 문제가 됩니까? 예.
마찬가지 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판매와 관련 이제 기타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죠? 시송품 5만 원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 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매입의사 표시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5만 원치 팔았는데 아직 매입의사 받지 못했다는 건 판매 안 된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위탁 판매를 위하여 적상품 10만원 중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이 3만원, 이거 매출이네, 그죠? 판매된 거 3만원씩 팔았다, 이겁니다.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상품 할부 대금 9만원인데, 현재 가치는 8만원 중에서 50%만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장기 할부 팔았다는 것은, 장기 할부는 무슨 판매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판매로 간주한다. 현재 그 판매로 간주하는데 바로 현재 가치, 그죠? 장기니까 얼마? 8만 원이죠. 9만 원 아닙니다. 예, 그래 결국 얼마? 11만 원이 되겠죠. 예, 19번 매출 이익 물었네, 그죠? 이거는 우리 막 가장 기본 문제.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빠져도 관계 없겠죠, 그죠? 예, 다음 20번 문제 보세요.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가법을 하고 있다. 매출원가는 25만이라면 매입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약간 문제를 우리가 일단은 요 문제를 한번 보여볼게요. 보세요. 요 기초입니다. 그죠? 기말이고 매입 약간 응용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요 매출원가 되겠죠? 되는데 지금 묻는 게 뭐죠? 이 매출원가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25만이라 주어졌네요. 그죠? 주어지고 매일에 얼마냐, 이거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죠? 예. 자,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상품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다음 같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25만 원이라면 매입액 얼마냐. 이 매출원가 25만 원, 요거 얼마냐 묻고 있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포함되어 있고, 감모손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말하자면은 기초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이제 문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네, 그죠? 아무튼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이것만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래야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이게 만약에 숫자 있다면 못 풀죠, 그죠? 예, 문제가 안 주어졌으면은. 그럼 여기 이제 이 기말 재고가 주어지는 게 A 상품과 B 상품과 C가 주어졌습니다. 그거 보니까 20개, 그죠? 단위당 원가 100원 나와 있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20개가 지금 시드 원가, 즉, 장부상의 20개가 100원씩이니까 2,000원 되겠네요. 그죠? 2,000원이고. 그리고 40개 150원이면은 6,000원이죠. 30개 120원이면 3,600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요 시가가 예, 추정 판매가 이건 120원이고, 추정 판매가 15원 되니까, 결국 120원에서 비용은 빼야 되잖아. 그죠? 105원이라 입니다. 그럼 20개 105원이니까 2,100원 되겠네. 그죠? 105원, 2,010원 됩니까? 예, 그렇죠? 20개 5원이니까, 그죠? 예. 105원이니까. 맞죠? 2,010원 되네. 그죠? 동그라미가. 2010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2100원이 맞네, 그죠? 105원에다가 20개니까. 2100원이 맞습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예, 2100원. 2100원이다,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B 상품은 170인데 비용 빼야 되니까 140원 되죠. 140원에 40개니까 5,600원 되겠네. 그죠? 여러분들은 그 아래 그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C상품은 30개인데 120원에서 또 100원이잖아. 그죠? 30개가 3,000원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은 항목별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항목별 저가, 둘 중에 적은 쪽. 항목별 저가법. 적은 쪽, 항목별 적은 쪽, 이거잖아요. 둘 중에 적은 쪽, 이거 더하면 얼마죠? 2,500원에 더하니까 얼마죠? 1,600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1,600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인지,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
문제 안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문제는 기초재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통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문제에는 그 말이 없네요. 그죠? 없어도 없을 거면 제로로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26만 600원이다. 이겁니다. 정답이죠. 그죠? 26만 600원. 아셨죠? 예.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예. 21번도 마찬가지. 매출원가에서 지금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 2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단위당 매입원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총평균법이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지금 총매입. 총매입에서 총매출. 요 총매출을 뺐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총평균법이잖아. 그죠? 일단은 문제에서 보면은 기초재고가 100개 단가가 100원이죠. 이거는 약간 응용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만원 되겠죠. 그죠? 다음에 매입입니다. 그죠? 매입. 매입이 200개 얼마인지 모르죠. 금액 지금 매입이 단위당 그게 지금 예, 판매 단가가 아니고 매입 단가 없네고요. 판매 단가 아래 한 칸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여기 150원 고는 밑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얼마에 샀다 150원 팔았다 이 말이네. 그죠? 여기 지금 단가 안 나와 있죠.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예, 총 매입이 지금 300개를 매입했죠. 300개 매입했고, 이걸 모르니까, 이건 모른다, 그죠? 이건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겠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총 매출을 빼야 되죠. 총 매출 몇 개죠? 200개죠, 그죠? 요 200개를 빼고 나면은, 이제 이게 남는 게 뭐죠? 기말 재고에 남겠죠. 그 이때, 이게 뭐가 되죠? 매출원가죠. 이 남는 이 100개, 이 금액 바로 기말 재고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주어진 거 한번 볼까요? 총 평균에 의한 매출원가가 2만 4천이라고 이게 주어졌네. 그죠? 이게 2만 4천이다. 문제가. 예. 아시겠죠? 그죠? 이게 주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일까요? 그렇죠. 12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럼 요게 120원, 이것도 120원이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4만 6천 원 되고. 이걸 얼마? 2만 6천 원 되겠고, 이건 얼마? 13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산해서 올라갑니다. 이걸 말하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이 총평균법을 안다면은, 요게 주어지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결국 묻는 게 뭡니까? 매입단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이건 묻습니다. 그죠? 결국 아시겠죠? 그죠? 이걸 여기서 바로 구하기는 힘들죠. 이게 매출원가 하는 걸 알고, 이게 기말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 역산해서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니 말하면, 5-3은 2인데, 그죠? 얼마에서 3을 빼니까 2가 나왔더라. 이런 문제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이 문제를 안다면 이 문제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연습하면은. 예, 아셨죠? 22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옳은 거 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틀만 아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의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감액, 감모, 감액. 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1번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2번 한번 보세요. 거의 막 실무에서 나오죠. 그죠?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선입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최근에 들어간 게 남잖아. 그죠? 남는 결국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은 남는 거는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현행 원가를 적절히 나타내는 이게 장점이죠. 세 번째. 선입 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재고 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고
아니죠. 먼저 들어간 게 팔려졌으니까 나중 들어간 게 재고로 남아있죠. 그죠? 거의 틀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성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를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개별법을 사용합니다. 예.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이 아니죠.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아니고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하죠. 예. 다음 23번 매출이익법으로 의한 기말재고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T에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 대응해서 기초재고, 기말재고, 그리고 매입과 매출, 그리고 빼고 나면 이익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예, 기초는 22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액은 4300원이 되고, 다음 매출액은 6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매출, 오, 아니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 T계정을 이용하지 말고 요걸 이용합시다. 왜? 원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은 매입과 이게 뭐죠? 그렇죠. 매출 원가를 이용하자. 이게 더 편하죠? 그럼 기초는 2200원이고 매입은 4300원입니다. 그죠? 자료를 보세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죠. 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원가에 대하여 원가에 대한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즉 말해서 1.2가 되죠. 이 금액이 매출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에다가 1.2가 되면 6,000원 되었다는 거라 원가는 나눠주면 5,000원 나오죠. 기말재고는 얼마 빼니까 1,500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24번 문제. 예. 평가 손실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장부상에 지금 보면은 장부상 금액은 80개가 2,400원입니다. 그죠? 80개가 2,400원이고 실지 재고가 75개라 그랬습니다. 한 개 얼마짜리가? 예, 그러면은 자, 80개가 2,400원이라 그랬으니까 단가는 한 개 얼마짜리죠? 30원짜리죠. 그죠? 그러면 실지는 75개니까 여기다 75개 하니까 얼마? 2,250원 되겠네요. 그죠? 예, 요 금액은 2,250. 30개 75원씩이니까 2,250원. 그리고 시가. 예, 시가는 그럼 지금 현재 75개인데 한 개다 얼마? 그렇죠? 아니, 금액 바로 나왔네요. 그죠? 1,850원 나왔으니까. 금액, 전체 금액. 그렇다면은 장부와 실지 차익 150원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손실? 감모 손실이죠. 이 차익이 나왔네. 그죠? 400원 생긴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죠. 뭘 묻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평가 손실을 물었네. 그죠? 정답 400원 되겠습니다. 예. 문제 이번에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예, 기말 재고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아,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50만 있다. 이 50만 원에서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인데 판매되지 않은 적성품이죠. 아직 판매 안 되었으니까 내 거다.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다음 시용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13만원 중에서 매입 의사 표시가 아직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판매 안 된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내 거죠. 보라스. 다음에 선적지 조건으로 한국이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 우리가 부산항에서 이미 조건으로 판매해서 이건 내 거 아니죠? 제외.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다. 그럼 매입하여 이건 내 거 됐죠? 그죠? 플러스. 얼마죠? 69만원 됩니까? 예, 정답. 맞네, 그죠? 26번. 매출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T계정 이용하겠습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의 이익이네, 그죠?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가 5,000원이고, 다음에 기말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은 42,000원이고, 매출 이익률 20%입니다. 자, 이 경우, 이런 문제 우리가,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한 X로 더해줘, 그죠? 요거는 X에 대해서 20%는 0.2X 이렇게 했어. 요거 하나는 우리 알자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1X 넘어가면 0.8X 되죠? 요게 4만 7천에서 8천은 넘어오니까 빼야 되잖아. 3만 9천이죠. 따라서 X의 답은 3만 9천은 나는 0.8이 되니까 8, 4, 32. 32, 8, 8이 64. 8호 40. 8호 40. 예, 네, 맞네, 그죠? 4만 8천 500원. 어? 4, 8, 30? 어? 틀렸습니까? 4, 8, 32, 8, 8, 2, 64, 8, 7, 2, 50. 아, 750이구나. 예, 여기 750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 맞네. 그죠? 예, 아마 X는 4, 8, 750. X. 뭘 묻습니까? 매출이. 어, 맞네. 정답. 그죠? 요게 48,750원이고, 만약 이걸 물었다면 요게 20%니까 0.1 곱하면 되겠죠, 그죠? 예, 0.1 곱하면은 9,750원 답입니다. 다음 2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예. 한국은 100만원의 상품의 조건으로 5/10, N60의 조건이다. 아, 이 조건,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만 기억하시겠죠, 그죠? 이 조건. 물건이 도착하면 60일 내에 갚아야 되는데, 5일 내에 갚아주면, 아니, 아니죠. 10일 내에 갚아주면 5% 깎아주겠다, 이겁니다. 5%. 예, 다시. 물건이 도착하면 60일 내에 대금 결제를 이루어져야 되고, 10일 내에 갚아주면 5%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만의 상품을 내가 매입했습니다. 매입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죠? 1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12월 1일날 매입했다가 12월 9일날 대금을 결제하네. 그럼 10일 내내, 그죠? 10일 내내 5% 깎아야 되잖아. 그럼 요 할인, 매입 할인 100만원 5%는 5만원 깎고, 그럼 내가 결국은 지급할 금액, 현금 지급할 금액 얼마죠? 95만원 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입 할인 5만원 가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5만원, 그럼 이게 요금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5만원. 정답은 물론 5번입니다. 매입 채무 100만원 지급하면서 현금 95만원 지급하고 매입 할인 5만원 받았다. 정답은 5번인데, 요 5만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100만원에 5%니까 5만원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이래서 재고 자산이 모두 끝났는데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결과적으로 첫째 뭡니까? 키 계정. 그죠? 우리가 이 상품에서 첫째 가로넣기 문제. 그게 바로 키 계정 두 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품 계정 두 개 가로넣기 문제고. 두 번째는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매출원 것까지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는 기타죠. 기타에서는 이 크기 비교. 그리고 내 거냐 아니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요게 상품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상품에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리 제가 다음 시간을 미리 예고해 드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형 자산 부분입니다. 이제 현금, 예금, 주식, 그죠? 현해주, 외상까지 끝나고, 이제 상품까지 했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건물하고 기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다음 시간에는 100페이지의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